우리가 지금 6,150원 남은 상태에서 딱 네. 그런데 어, 왜 안 바꿨지? 이런 표정이 살짝 보이더라고. 그러니까 나보다 좀 더 많이 쓴 것 같더라고. 아 그래요? 네. 앞으로 남은 이제 며칠 이제 어떤 식으로 갈 거예요, 전략? 진짜 저희 엄마 아빠한테 관광 여행을 꼭 보내드릴 거거든요. 그래서 악착같이 악착같이 해갖고 꼭 이길 거예요. 상대가 패배상 알았을 때 어땠어요, 기분이? 이제 혼났구나 이제 어우 이제 찍혔구나 방송국에 방송 생활 이제 줄어드는구나 막 그런 생각했죠. 바하의 살사 댄스 배우기 첫 촬영. 열심히 따라하며 제법 허리도 잘 돌리고. 참아야 되는데. 식사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아니 지금 뭐 팀들 옆에 칼국수 먹으러 간다는데. 우리는 칼국수 먹으러 간다. 야, 너 그냥 갈 거야? 왜? 칼국수 안 먹고? 먹을 거야. 먹을 거야? 어. 어디서 먹을 거야? 바로 옆에. 나 왜 이렇게 불쌍하니 오늘? 오빠 한 그릇 먹고 싶어? 아니 가방 좀 따라. 뭐라고? 가방 좀 따라. 얘 많이. 야 지금 이렇게 나 다 좀 줄여. 얘 들고 줄 거야? 네, 제가 아 일단 해야죠. 야, 그래도 그렇지? 야, 그래도 그렇지? 넌 님까지 맺기. 네, 그럼요. 이럴 때를 준비했죠, 정말. 마음껏 먹을 수 있죠, 이제? 잘 먹겠습니다. 이게 그 비싼 체리. 여유 있게 비싼 과일과 음료만 골라 먹는 유리. 한편 임봉은 혹시 저기 계신 고객분들 앞에 가서 머리치워 머리를 하시면 만두와 더불어 칼국수 한 그릇씩 드리겠습니다. 아, 하실 건가요, 진짜? 만두가 100원인데. 국물이 아주 시원하지요? 예, 예, 많이 드십시오. 예. 소화 잘 되시라고요? 제가 노래 한 곡 좀 올리겠습니다. 예. 틴틴파이브 노래로 한 곡 올리겠습니다. 머리 치워 머리 앞쪽 구석 치워 좌우로 흔들긴 이젠 지겨워. 일단 요거 요렇게 뭐 단무지하고 김치 먹으면 안 돼?